안녕하세요. 사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저희도 홍산 마늘을 드디어 캤습니다. 작년 10월 11일 12일 나눠서 심고 올해 6월 11일 12일 나눠서 마늘을 캤는데요. 거의 8개월 만 8개월 꽉 채워서 키웠습니다. 볕집 덮어서 키웠는데요. 비닐 멀칭 안 하고 겨울에도 부직포 안 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웠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잘 자라줘서 뽑는데 마늘도 크고 좋아서 아주 힘들어도 기분 좋게 마늘을 뽑았습니다. 생각보다 썩은 것도 많이 안 나오고 올해 뭐 벌마늘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벌마늘도 그닥 안 나오고 녹병도 저희는 많이 피해가서 그래도 싱싱한 마늘을 홍산 마늘을 수확할 수 있어서 큰 즐거움으로 수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늘 캐서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지금 차광막 내려놨잖아요. 거기는 미리 마늘 심고 캤는데 거기에 이제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면서 마늘을 말릴 거예요. 이렇게 햇빛에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마늘이 햇빛에 놓이면 데어요. 약간 누르스름하게 익은 것처럼 데이면 상품성도 떨어지고 보관도 안 되고 보관이 하겠지만 이제 빨리 이제 상해버리죠. 마늘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저희는 뽑는 대로 그 당일날 바로 비닐하우스 건조장에 말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이 잘 뽑히니까 또 오전에 12시까지 일 다 마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홍산 마늘의 특징이 잘 뽑히고 그리고 마늘도 크게 잘 되고 또 기능성 마늘이잖아요. 위에 초록빛 나는 게 클로리플 성분이 많은 항암 작용에 뛰어나다는 항산화 물질도 많다고 해서 기능성 마늘인데 뭐 좀 맵다 어쩌다 하는데 마늘은 뭐 매운 맛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같이 익혀서 먹고 양념에 이리저리 다 사용이 되고 저장도 잘 돼서 김장할 때 넣어도 김장 맛이 아주 예전 그 한지역 마늘, 육종 마늘에 뭐 크게 뒤지지 않는 마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희도 사용해서 먹고 있는데요. 뭐 특별히 차이 나는 건 뭐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홍산 마늘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홍산 마늘 다 캔 거 모아놓은 거를 이제 경운기로 담아서 옆에 비닐하우스로 옮깁니다. 손수레로 조금씩 날르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경운기가 집에 있으니 이렇게 편리하게 한꺼번에 만씩 담아서 옮길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트랙터가 없어서 예전에 쓰던 경운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산 마늘 비닐하우스에 이제 널어놓은 지 3일째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줄기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전지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작두로 자르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작두로 하다 보면 길이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작두에 마늘이 찍히기도 해서 조금 마늘에 찍힘이 좀 제법 되더라고요. 넣다 보면 그리고 더 모아서 하다 보니까 더 안 맞고 그냥 작년부터는 이렇게 전지가위로 하나하나씩 잘라가면서 마늘에 상처가 있거나 상한 거 있으면 골라내가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한 2, 3일 정도 작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법 이제 마늘이 제법 잘 되기도 했고 해마다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판매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구매해 주시는 저희 홍삼마늘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드시고 또 올해 또 저희 농사 짓는 거 알고 또 미리 예약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일부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판매하느냐면요, 제가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우선 다섯 개씩 보여드리는데 진짜 크죠. 하나는 제일 큰 사이즈, 그 다음에 6에서 7cm 사이, 그다음에 이거는 5에서 6cm, 이거는 5cm 이하. 그렇다고 뭐 작은 건 아니고요. 5에서 4.5cm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마늘입니다. 이걸로는 이제 뭐 식용되고 뭐 심어도 되고 다 돼요. 뭐 그래도 크죠. 굉장히 크죠.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7cm 이상인데 지금 이게 플라스틱 컵이 아주 말랑말랑하니 재기도 좋고 마늘에 상처도 안 가면서 사이즈 재기가 참 좋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7cm거든요. 지금 위로 올라가면 속에 안 들어가죠. 한 7.1가 4주 오지 않는데 이렇게 4주 이렇게 손가락이 다 들어갑니다. 7.5나 8cm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가 6cm고 여기가 7cm예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즈, 6에서 7cm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닥이 5cm거든요. 둘레가 가운데가 6cm,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5에서 6cm예요. 이거는 푹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5cm. 약간 조금 넘치죠? 5cm 거의 다 되거나 조금 거의 딱 맞거나 조금 안 되거나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한 접을 기준해서 한 접이 100개거든요. 한 접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6만원이고요. 이거는 한 접 기준 6에서 7cm가 5만원, 그 다음에 5에서 6cm가 4만원, 이거는 3만원에 한 접 올해는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개 한번 무게 한번 큰 거하고 작은 거 한번 사이즈 한번 비교 무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 해놔야지. 이건 좀 넣어놓고. 이걸 해놨어요. 넣을까요? 자, 780g이 나옵니다. 다섯 개가 큰 사이즈예요. 얘는 620g, 100g 이상 차이 나죠? 이거는 470. 작은 거는 330. 330이니까 여기 이거 330이고 780이니까 거의 두 배보다도 훨씬 많은 무게가 나갑니다. 마늘은 집에서 식용으로 쓸 때는 큰 게 좋아요. 짜잘한 거 가격이 뭐 6만원, 3만원 차이가 3만원이잖아요. 까서 보면은 이게 훨씬 양이 더 많답니다. 마늘 양념 사서 까서 드셔보신 분 알겠지만 마늘은 클수록 집에서는 클수록 훨씬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작은 거 이렇게 까서 먹는 것보다 큰 거 하나 까서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조금씩 자주 해드시고 마늘 많이 드시는 분들은 큰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이 사이즈는 종자나 식용 다 되고요. 큰 사이즈인 식용으로 많이 드실 분들은 큰 사이즈를 많이 찾으신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일 큰 사이즈 7cm 이상 되는 건 한 접에 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7에서 6cm 사이 되는 건 5만원, 5에서 6cm 되는 건 4만원, 5cm에서 4cm 사이 되는 건 3만원 이렇게 정해서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은 택배비 무료이고요. 택배비는 5,000원 따로 10만원 이하는 5,000원 택배비가 따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주문해 놓으신 거는 2-3주 줄기를 좀 많이 말려서 발송해 드리고요. 또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